저는 99군 번인데 경경장님? 아직도 가끔씩 꿈 속에서 우리 경경장님은 들어가서 인증병 인물도 흔한데 말입니다. 그때 얼마나 고생했냐. 왜 아직 이게 혼자이신지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네. 원빈만큼 못해도 우리 동네도 그래도 뭐 현빈만큼은 되는데 말입니다.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네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냐? 그러면서 형님 바다랑 계곡 중 어디를 좋아하세요? 바다 계곡에서 비키니 입는 사람은 없잖아. 꿈으로 가득한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하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1층 의자에 목도리 걸려 있었다고? 아 그거는 예 그거는 모자보다 능력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요. 36.40. 와 이거 마을 한번 이게 마을도 자세히 뒤진 것도 아니어가지고 대충 뒤져서 대충 뒤지는 게 지금 맞는 거거든. 나중에 한번 훑어야 되니까. 지금 나는 오래 버틸 수 있는 운만 찾는 거야. 운만 옷이 나오는 딱 그런 데가 있어요. 어? 이건가? 아 청바지네 씨. 요즘엔 래시가드 잘 안 입어 임마. 래시가드도 야 래시가드도 어 돋보기다. 야 래시가드가 몸매 얼마나 막 그게 그건 줄 아냐? 래시가드도 아무나 입는 거 아냐 임마. 비키니는 요새 거기서 봐야 할지도 모르죠. 고급스러운 호텔 수영장. 예를 들면 워커힐? 사실 호알못입니다. 워커힐 호텔 얘기하지 마 임마.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있어. 좋아. 보통 사람은 이런 날씨에 안 나가겠지. 하지만 난 홍방장이니까 이런 날씨에 간다. 자, 이제 길을 알려다. 아, 알려줘라. 여기서 신맵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드디어 신맵으로 출발한다. 여기까지야 길을 뭐 어느 정도 뭐 알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아 길을 전혀 모릅니다. 그 길 쭉 가시면 된다고? 좋았어. 완벽한 준비다. 먹을 것도 있고 장작도 있으며 무려 물도 있다. 아 그걸 또 어찌어찌 또 초반에 위기가 많았지만 어쨌든 살았어. 저기 교회가 있었나? 밀튼. 아 그래도 바람이 뒤에서 불어서 일단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호섭이 매력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호섭이 매력 포인트가 있지. 싸게 샀으니까 저 집게가 좀 할인할 때 사가지고 좀 싸요. 이 게임은 볼 때마다 눈이 무릎에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공장견이다 보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돼서 걔가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잔병 치레를 좀 많이 한다고 해야 되나? 예. 그게 조금 그런 거지. 예, 애견샵에서 산 개들이 확실히 잔병 치레를 좀 많이 한 것 같아. 많이 하는 것 같아. 오 마이 갓. 아, 아직 칼 못 만들었는데. 칼하고 도끼를 거기서 만들어 봤어야 되나? 저놈 어차피 날 공격 못할 것이야. 내가 여기서 구경을 할 거니까. 촥. 저놈이 갈 때까지 기다린다. 어 여기 좀 안 좋은데? 아 나 애매하네 또. 여기서 시야가 안 보이네. 아니 얘는 목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네?
제가 가야지 가는 거거든. 날씨가 딱 좋을 때 가야 되는데. 훈련사님께서 그런 말을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애견삽에 있는 거 사지 말라고. 해. 요즘엔 애견샵이 잘 안 됩니다. 아, 뭐 우리나라 천만 애견인 지금 여기서도 또 애견 뭐 고양이 키우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애견샵이라는 게 거의 소용이 없는 게 애견샵에서 파는 거 동물병원에서 다 팝니다. 애견샵에서 했던 미용 동물병원에서 다 해줘요. 동물병원에서 실장님이라는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예, 항상 카드기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동물병원 카드 끌고 애견 카드 끌고 다 입점을 다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애견샵이라는 거 좀 보기 힘들지. 네, 우리 집 앞에도 애견샵 두 개인가 있었는데 바로 없어지고. 아, 나 저 새끼 동거 아니냐 저거? 아, 지금 가야 되는데 얘를 달고 가면은 좀 애매한데. 아, 정말 애매하네. 설마 여기로 내려오겠어? 여기로 내려오겠어? 오! 좋됐다. 아, 안 되는데. 한번도 해 보거나 장시간 못 봐서. 그런데 늑사장 한테 덤벼서 칼로는 못 잡아요. 칼로 잡을 수 있지. 근데 칼이 없지 지금. 아. 짜증나네 저거. 이거 제낄 수 있다 이거. 충분히 제낄 수 있는 거리야. 지형이 복잡한 곳으로 갈수록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가면 늑대 못 쫓아와. 이렇게 갔는데? 어, 이렇게 가면 늑대 못 쫓아옵니다. 여기 어딘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설마 늑대가 앞쪽으로 둘러서 오겠어. 그 정도 대가리가 안 되거든 쟤는. 다리가 저쪽이면 내가 이쪽을 넘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지. 너무 둘러서 간다. 에, 설마 이쪽 모르지. 딱 넘어갔는데 곰이 갑자기 나온다거나. 아, 그러면 안정환 하는데. 아씨. 중간에 어디선가 하룻밤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맵 가기도 전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온도가 좀 어 뭐 지금 상황 자체는 되게 좋아. 너무 둘러가는 것 같은데? 이거 길이 아예 이렇게 되는 건가? 애매하네. 일단은 늑대 없고 뒷바람 불고. 어? 나무? 아, 단풍나무인데 욕심나지. 단풍나무인데 갖고 가야겠다. 저건 갖고 가야 된다. 야, 나 그거 한번 모르죠. 니네 나 쉴 때 아니지. 트위치 와서 딱 내 방송만 보는 사람은 없겠지? 아, 그럼 존나 감동받을 거야. 어, 이거 여기 지역이 다른 것 같다? 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리로 가면 이론상으로는 다리를 만나게 되겠지? 아, 교회 보이네. 여기네. 좋아, 딱 좋아. 지금 트위치 방송이 몇 갠데야. 야, 솔직히 말해서 같은 시간대 게임 방송 전체가 아니라 게임 방송만 따지면 지금 트위치가 아프리카 이겼어. 아프리카 다 발라버렸어. 특히 공식 롤 방송할 때 차이 많이 나더만. 막 롤 방송 막 여기서 막 한 3, 4만 건 볼 때 아프리카 뭐 12,000 이러고 있던데. 이번에 막 월드컵 안 잡았으면 큰일 났을 거야. 어, 여기 좀 애매하다. 여기 교회가 있었고.
다리가 보여야 돼. 아, 이 길이네, 이 길, 이 길. 좋아, 이 길이야. 아니, 저 새끼는 또 뭐야? 길 따라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조금 있으면 저녁이라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는데, 여기 근처에서? 교회에서 자고 갈까? 교회에서 자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 신맵 가면 거기는 동굴에서밖에 못 자거든. 동굴을 빨리 발견하면 되지. 저거 밴 안 하냐고? 아유, 저 새끼는 저거 올리고 켜잖아. 심리적으로 아까같이 막 족대가리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이모티콘 해갖고 올리는 새끼는 연속으로 올려도 별 의미 없는 저런 닌자 같은 거 저런 거 올리는 새끼는 그냥 하나 올리고 그냥 팀이다. 두 번은 안 해. 그냥 보통 그냥 가. 뭐야? 아니 저 새끼 왜 두 번 했지? 아, 교회 가야 되겠네. 야, 교회 하룻밤 쉬고 가자. 저거 앞에 저 새끼도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안 되겠다 이거. 세 번은 안 하거든. 네, 보통 저런 애들이 세 번은 안 합니다. 너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두 번 정도 했으면 이제 밴 당했거니 하고 이제 나가거든. 왜냐면 이제 방 안에 없으면 밴 안 당하기 때문에 막. 오오오, 너무 가깝다. 아, 나 이 새끼, 이 새끼네. 아, 교회까지 꽤 먼데. 제길 저 개새끼 저거 한국인이네? 아, 결국 배는 해야 되겠군. 아이씨. 그냥 알아서 그냥 가면 되지, 저걸. 사람이 가오가 있지, 좀. 어이씨. 존나게 변했다. 빈새끼네 저거. 뒤에도 있는 거 아니겠지? 아, 나 저 개새끼네, 저거 웃긴 새끼네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변했는데 왜 나왔어 저거? 기가 막히네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초짜로 딴 사람은 변했나? 결국 어그로 끄는데 성공한 듯. 오우씨, 진짜 했는데? 잠깐만, 혹시나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 아, 사라졌어. 아, 방에 있어야 벤이 되지. 이걸 딱 쳐놔야지. 야, 저거. 아, 좋아. 일단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기 안에 잠깐 들어왔다. 근데 제가 설렁설렁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갔다가 바로 물릴 수 있습니다. 방향 자체가 랜덤이거든? 오! 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건 말도 안 되지.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살았다. 와, 무기 없는데 어떻게 우연히 또 살았어, 이거를. 와. 와, 깜짝이야. 어떻게 지금 상황 어떻게 됐어? 하나도 안 다쳤어 이거를. 방금 늑대 사냥 실패한 거죠. 와, 오, 하나도 안 다쳤어. 피만 달았어, 피만. 아, 근데 피를 엄청 달았네. 와, 이거는, 예, 이건 조금 좀 그러네. 모닥불을 피워서
물을 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모자 하나 없어진 정도로 뭐 살았으면 다행이지. 막 신맵도 가기 전에 끝날 뻔했어. 아, 저건 보통 칼 없으면 거의 끝나거든. 아, 근데 체력이 많이 차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나가자마자 있냐? 막 도끼나 그런 거 있으면 끝났지. 회선 나무. 좋아, 이걸로 끓여야 됩니다. 뭘 끓여야 되냐면 일단 냄비 하나 놓고. 좋아. 냄비에다가 허브티를. 칼 있어도 죽기는. 칼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 아니, 19분이나 남는단 말이야? 아, 하나 더 끓일까? 좋아. 일단 가져가고, 요것도 하나 더. 이제 꿀잠 자는 거다. 19분 후 준비고, 물이, 이거 안 보인다? 물이 3.6L. 물을 많이 만들어 갈까? 너무 재밌어요. 요리하는 동안 천을 좀. 아, 진짜 10년 감수했네. 저 나갈 땐 어떻게 나가지? 그리고 전체 무게를 보면 32.40. 딱 좋아. 그리고 먹을 거? 먹을 거 무거운 거부터 먹자. 이거 이런 거. 보리영아, 3만원이나 후원 고맙다. 아, 뭘 그렇게 돈을 갖다. 나는 항상 그랬잖아. 나는 그냥 다 니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좋은 곳에 막 취직하고. 좋은 곳에 다 취직하고. 이거. 아이, 물 1리터만, 아, 2리터만 더 만들자. 1시간 10분, 2시간 17분. 여기 안에는 온도가 26도. 네, 허브차를 마시고, 잘 겁니다. 그 이왕, 뭐 배도 부른데 뭐. 좋아. 냄비 캔 동시에 두 개 끓일 수 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얘기하나. 어쨌든 온도 봐. 14도. 하나 먹겠습니다. 이걸 먹어주고. 좋아. 물을 하나 먹고. 물 위험이긴. 뭐가 물 위험이야. 띠용. 아씨, 물이 다 안 끓여졌네. 아, 더 끓여야 되는데. 내일 끓이면 되지 뭐. 성냥 하나 날린 거지 뭐. 첫 후원인데 원래 첫 후원은 이만큼 쓰는 게 맞나요? 키읔. 그럼 그렇고 말고. 원래 첫 후원은 5만원씩 쓰는 거라고 나는 들었어. 무이지야, 고맙다. 너는 분명히 좋은 곳에 취직할 거야. 첫 후원은 원래 5만원씩 쓰는 거야. 잘 안 해. 떨리긴 뭐가 떨려, 임마. 야, 나는 그래도 기념일은 안 챙기잖아. 참고로 7월 12일이다. 7월 12일 어떤 날인지 알지? 확인받고 싶었죠. 이걸 먹으면 안 되겠는데? 오히려 이런 걸 먹어야겠는데? 7월 12일. 몰라, 니네 몰라?
내 방송만 본다던. 아까는 출장 갔다 온 사람한테 좋은데 다닌다고 뭐라 그랬잖아요. 어, 안 보여, 안 보여. 야, 안 보여. 내 침낭이 보이지가 않아. 내 침낭. 내 침낭 어디 갔지?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모닥불이면, 내가 모닥불 옆에다 침낭을 놔뒀는데. 내 침낭! 아. 잠깐. 아까워. 기름이 아까워. 여기 있군. 어? 여기 봤냐, 여기? 여기 침낭, 여기 침낭. 어, 됐어. 아. 야, 아까 이렇게 해야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저 기름이 얼마나 빨리 다는 줄 알아? 이런 식 정도는 해줘야. 전홍영 탄신일보다 호섭이 생일이 더 궁금해요. 호섭이 생일은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지났네? 아, 호섭이 생일이 지났구나. 아, 호섭아, 이따가 내가 북엇국 끓여줄게. 아, 잊고 있었네. 영하 26도. 어, 못 나간다. 네, 호섭이 생일이 6월 18일이었네. 2013년 6월 18일. 아. 좀 이따 내가 부엌국 끓여주지. Come on, little fire. 황태 집에 많으니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냐, 호섭아. 너 다리 수술해줬지, 어? 스트레스 받을까봐 인마 불알도 두쩍 떼줬지 인마. 그러시다. 어? 난 또 뭐 해줬지? 막 생식도 시켜줬지 인마 이 자식아. 어? 맨날 인마 두 달에 한 번씩 미발도 시켜주지. 이제 슬슬 개파리를 할 때. 저 오른쪽에 저거 뭐지? 저걸 놔두고 있었단 말인가? 외롭지 말라고 나도 놔뒀지. 한 시간. 이걸로 아까 그 물을 끓여야겠다. 눈 녹이기 말고 물을 끓여야겠어. 한 시간 15분. 한 시간 27분. 딱이네 딱. 아, 됐지 말입니다. 호섭 대신 유튜브 출연료 안 받잖아. 호섭이는 근데 개파리 해가지고 돈 벌기가 좀 힘들어. 유튜브 잘 되기가. 요즘에는 대고양이 시대야. 아, 맞다. 신문 옆에 참 그려놓으라 봐. 어, 그거 가지고 와야지. 온도 체크하고요. 아, 그래도 영하 21도인데? 아, 여기가 좀 온도가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아, 너무 낮은데 여기가? 아, 생각보다 온도가 낮거든? 책 한 권 들고 가야겠다. 역시 위기의 순간. 아, 책 두 권 들고 가야겠다. 책도 무거운데 이러면 1kg인데. 뭐 옷이 좀 아작났나? 물개기 말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꼭 필요하고 오는 거. 난 그게 먹고 싶네. 옷이 아작났구만. 옷이 아작났어. 어쩐지. 와, 옷이 아작나니까 온도가 그냥 확 떨어지네. 야, 그냥 우리 집에 고양이 누가 데리고 와라, 야. 그럼 내가 우리 집에서 찍어줄게. 내가 원룸, 니네가 원룸 살고 있는 애인데 고양이 키우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아, 지금 수리해야 되는데요. 천이 없습니다. 이 교회, 이거 천 아닌가? 이거 다 천 아니야? 아, 천이 없네.
아니 그럼 마을 갔다 와야 되나? 아 귀찮은데? 잠깐 아무 집이나 일단 들어갔다 오자. 이거 커튼도 없고 여기 왜 이렇게 집 구석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종이 상자 커튼도 없고 온도는? 영하 8도 가볼만한.. 아 가가가 가. 못 먹어도 고다. 어제 만난 그.. 그 새끼 또 만나겠어? 못 먹어도 고야. 가다가 멋진 또 그 신맵에 좋은 옷이 있다는 소문이 또 있던데 뭘 챙겼지? 아니야 늑대는 어느 정도 랜덤성이 좀 있어가지고 안 만날 가능성이 좀 커. 아 저기 있네. 야 이거 크게 돌아가야겠다. 이건 크게 돌아가야 돼. 이거는 저쪽 위쪽 산으로 가야 돼. 제가 딱 길목에 있어서 피할 수가 없어. 저건 저기 있거든. 저기 아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네. 피할 수가 없다. 야 오늘 많이 덥지 않냐? 근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아, 별로 안 더운 것 같아. 작년에 비해서는. 야 그냥 요즘 잠잘 때 에어컨 안 틀고 그냥 창문만 열어놓고 잠 솔솔 잘 오던데. 예, 네, 작년에 비해서는 진짜 안 더운 것 같습니다. 작년이 진짜 더웠고 아 작년 생각이 야 작년에 5월달 중순부터 더웠었어. 여기서 천이 있어야 될텐데. 코소바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23세끼를 주셔서 사랑합니다. 헤 와르랄 으르렁. 뭔 소리냐 그게. 아 먹을게 지천이구만. 이제 최고 난이도도 뭐 최고 난이도 같지가 않는 최고 난이도네. 뭘 이게 어디서 뭐 어딜 봐야 뭐 최고 난이도입니까? 이렇게 먹을 걸 많이 주는데. 그런데 천은 없습니다. 아 아니지. 아 어떻게 천이 없냐 여기. 이건 천 아니야? 고다 고. 못 먹어도 고다. 어 고조132야 100비트 후원 고맙다. 아까 그 늑대 어디 있는지 일단 좀 위치 확인 좀 해보고. 어딨지? 바로 앞이다 바로 앞이다 바로 앞이다. 아 나 저 새끼 진짜 미친놈 아니냐 저거. 나 미치게 갔네. 아 좋아 이 길 따라 쭉 가면 된다 이것이지. 정말 이제 신맵으로 갑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었어요. 천만 조금 있으면 좋은데 모자도 좀 없고. 아 힘들게 왔다. 어? 저기 내려가는 길이 있단 말이야? 저기 내려가는 길 아니지? 야 무조건.. 어? 하.. 저건 어떻게 지나가지? 와.. 앞에 또 있네.
이거 뭐 길목에 있으니 뭐 어떻게 둘러갈 수도 없고 이거는. I need something to eat. 아, 제가 지나갈 때 가야 된다. 좋아. 딱 붙어서 가. 딱 붙어서. 홍방장님 어떤 과일 좋아하시나요? 왜 보내주게? 없고 제가 참을 먹고 있어서요. 아, 나는 파인애플 좋아하는데. 어, 오죠. 100비트 고맙다. 아. 워프레임이 지금 언제적 게임인데. 올해는 과일 먹어본 적이 거의 없네. 아, 한 달 전쯤인가 술집에서 한번 먹어본 거 빼고. 야, 어제는 웬일로 니네가 방송 끝나고 한잔하자니까 그거 낚여가지고 한 스물 몇 명이. 와, 역시 법인카드가 크긴 커. 야, 시청자 중에 한 명이 법인카드 갖고 온다니까 그 공짜 술에 미쳐가지고 막 하이에나같이 막 득달같이 막 진짜 막 한 23통이 막 와가지고 지금 가겠다고 새벽까지 마실 수 있다고 아침까지 마실 수 있다고 막. 저는 지금 휴학했다면, 저는 지금 군대 가기 막 대기 전이라면. 와, 그거 뜯어 먹으려고 막. 너무 갔다고? 여기 아니냐? 여기 지금 다리가 하나 보이는 것 같거든? 뒤로 돌아가라고? 아까 로프 보이는데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저 늑대를 만나게. 아, 이거 꼬였습니다. 저 늑대 다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는 길이 있나 모르겠네. 네, 늑대를 다시 만나야 돼. 아, 여기도 돌아가는 길이 없네. 애매한걸. 그럼 저 늑대가 아까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그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저 새끼 다시 돌아오고 있어. 아, 이거. 아, 겁이 나서 갈 수가 없다, 저 늑대 때문에. 얘 어딨냐, 지금? 온도 영하 3도. 일단 물도 안 먹었구나, 내가. 저기 있네, 저기. 이러면. 얘를 이용하자. 아니지, 아니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기다리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할 때가 맞다. 여기서 잠깐 대기.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얘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미쳤네 이거. 자,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 아, 진짜. 이게 또 뭐 보여야 뭐 뒤가. 얘는 왜 뒤로 돌아볼 수가 없냐. 발자국 소리가 바로 옆이라서 지금 나갈 수도 없어. 뭐지 이거? 왼쪽에서 들리는데? 아, 이거 한참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방법은 하나 있지. 이거 어떻습니까? 네,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버티는데 얘가 어떻게 버티겠냐, 기다리겠냐.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더 먹고, 여기서 한 시간을 딱 버티는 거야. 그러면 됐어. 이 정도면 쟤 갔겠지. 형님, 저 이제 레슨장 끝나서 음악 끄고 형님 방송 켜놓고 오디오로만 들어놓고 청소하는데 형님 방송 크게 들어놓고 들어보니 목소리가 꿀보이 세시네요. 하루의 마무리를 홍방. 어! 아니 곰이야 임마, 곰 임마, 저기 곰 있어 이 새끼야, 곰 있어 임마, 곰.